네. 그래서 주키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주키퍼 동물원에서 동물원 전체 구석구석을 관리하는, 유지 관리하는 그런 사람을 주키퍼라고 얘기하는데, 이 분산 시스템, 클러스터 환경에서는 어떤 부분이 고민거리냐. 한세 가지 정도의 고민거리가 있다. 첫 번째, 분산된 시스템 간의 정보를 어떻게 잘 공유할 것인가. 두 번째, 클러스터에 있는 서버들의 상태를 어떻게 체크할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서버들 간의 동기화를 위해서 잠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락 서비스죠. 그래서 이게 분산돼 있으니까 데이터가 분산돼 있으니까 그리고 그 데이터를 누군가가 분산되고 공유된 자원들이니까 걔를 읽기 쓰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충돌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충돌을 뭔가 막고 차근차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서비스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자동화 시켜서 서비스 해줄 수 있는 그런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산 시스템에서만 일어나는 이런 형태, 이 분산된 시스템 간의 정보와 상태 정보, 그 다음에 락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 누가 하냐? 주키퍼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키퍼의 첫 번째 역할이 코오디네이션 서비스다. 조종자 역할을 한다. 그래서 분산 환경에서 노드와 노드 간의 조종자 역할을 수행해서 노드 간의 정보, 노드 간의 상태 정보,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캐치하는 거, 잠금 서비스,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얘가 화합해주는 조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주키퍼가 해주고요. 그 다음에 부하 분산 기능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 노드에서 얘가 너무 로드가 좀, 저기, 많이 걸렸어. 그러면은 그런 잡을 뭐 다른 쪽에 분산을 준다거나 해서 로드 밸런싱 기능, 이런 것도 주키퍼가 관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락 서비스 아까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장애가 났을 때 판단하고 복구하는 기능 이런 것도 주키퍼가 할수 있는 그런 역할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이런 코디네이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주키퍼 자체가 그 데이터 액세스가 빨리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디스크 IO 하지 않고 메모리 상에 얘가 데몬 스타일로 존재하면서 얘가 관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얘도 중요하기 때문에 클러스터링이 돼야 되고 얘도 페일오버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페일오버나 페일백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 대가 주키퍼 서비스를 할수 있는 대상으로 지금 우리가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을 중에서 리더가 되고 중간중간에 얘가 죽었을 때 다른 리더가 죽었을 때 다른, 쪽에서 리더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주키퍼 시스템을, 인사이드를 들어가게 되면은 얘가 이제 그 정보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디렉토리 서비스 구조에, 디렉토리 구조에 데이터 저장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Z 노드라는 데이터 저장 객체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 Z 노드의 구성 정보를 보면은, 뭐, 이 디렉토리 구조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루트 밑에 F1, F2 밑에 P1, P2, P3 이런 식으로 이 디렉토리 구조로 저장이 되어 있어서 각그 객체에 어떤 데이터 이런 거를 넣고 뺄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디렉토리 구조가 어떻게 보면 계층 구조가 상당히 트리 구조인데, 다른 말로 트리 구조가 데이터를 이렇게 예를 들면 상태 정보, 구성 정보, 위치 정보에 해당하는 이 객체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넣었다가 뺐다가 할수 있는 그런 자유롭게 할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서 이 주키퍼 안에 그 자기가 이런 주키퍼 서비스를 하기 위한
구조 자체가 데이터 구조가 이 트리 구조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아까 Z 노드라고 했는데 그 노드들이 쭉 지금 트리 구조 형태로 돼 있는데 노드의 종류가 퍼시스턴트 노드, 그다음에 이페머럴 노드, 시퀀스 노드 이런 노드의 종류가 각각 그 트리 안에 존재하는데 퍼시스턴트 노드는 말 그대로 이 어떤 그 노드에는 굉장히 영구적으로 저장돼야 되는 그런 것들,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노드고요. 그래서 여기 트랜잭션 로그라든지 스냅샷, 상태 이미지 이런 것들 유지하는 노드가 있고, 그다음에 이퍼머럴 노드는 클라이언트 얘가 아까 주키퍼 클라이언트가 있고 저 서버가 있는데 클라이언트가 연결됐을 때 세션이 이루어지고 세션이 만들어졌을 때만 생겨나는 뭐 그런 노드도 있고 그 세션이 끊어지면 그 노드가 없어지는 노드가 또 있고 그래서 그 아까 퍼시스턴트는 항상 존재하는 항상 마치 하드디스크처럼 존재하는 노드가 있는 반면에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이런 노드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없어졌다 생겼다 하니까 그 트리만 살펴보면은 얘가 생겼어. 근데 이페머럴이야. 그러면은 이페머럴 노드야. 그러면 어떤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했구나라는 걸알수 있고 얘가 없어졌어. 그러면 얘가 세션이 디스커넥트 됐구나. 이런 걸알수 있는 그런 형태죠. 시퀀스 노드라는 것은 노드를 생성할 때 자동으로 일련 번호가 붙는 그런 노드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드들이 계층 구조로 돼 있어서 그 계층을 잘 살펴보면서 그 지금 코디네이션 서비스라고 했던 그런 분산 시스템에서의 정보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상태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락 서비스를 하고 뭐 이런 형태의 서비스를 이런 트리 구조를 이용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주키퍼의 기능 중에 와치 기능이 있는데 아까도 보면은 와처 뭐 이런 게 아마 나왔은 걸볼수 있었는데 와치 기능이죠. 와치 기능은 주키퍼 클라이언트가 특정 Z 노드에 와치를 걸어 놓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와치를 걸어 놓았을 때 뭔가 클라이언트의 그 해당 노드에 변화가 생겼거나 없어졌거나 뭐 문제가 생겼을 때그 노드에 연결되어 있는 클라이언트의 콜백이 돼서 그런 정보를 날려주는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형태. 그래서 마치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가 관찰할 수 있는 문제를 이벤트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주키퍼가 갖고 있다. 그다음에 주키퍼의 또 다른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복제 기능 같은 게 있어서 이 주키퍼 전체 서비스에 서버가 여러 개가 있고 그중에 프라이머리가 되는 애가 이제 로더 혹은 리더 전 로더가 아니라 로더 뭐 아니면 리더 이렇게 되죠. 우리 리더라고 돼 있죠. 리더가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주키퍼 클라이언트가 접속됐을 때 이제 그런 정보, 상태 정보. 그 다음에 접속됐으면 여기 이피머럴 아까 노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걔가 와치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서로 이제 그 서버들끼리 이 레플리케이션 되는 형태가 되면서 얘가 죽었을 때, 하나가 죽었을 때, 다른 애들도 다, 다른 애들이 리더가 되고, 그 리더가 그런 역할을 다시 할수 있는 그런 형태. 예, 기능이죠. 자, 그래서 복제 기능에 클라이언트가 주키퍼 서버에 연결했어요. 그랬을 때 요청, 응답, 와치 이벤트, 핫빗 이런 것들 주고받게 되고 TCP 연결을 유지하면서 연결이 끊어지면 타 서버에 연결되는 그런 형태의 기능도 얘가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은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주키퍼라고 하는 애는 분산 시스템에서 어떻게 그 노드와 노드끼리의 상태 정보나 그다음에 그 이벤트 정보를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냐라는
에 대한 부분을 얘가 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키퍼를 가지고 이 서비스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 분야가 클러스터 정보를 유지 관리하는 그런 부분. 클러스터 정보를 유지 관리하는. 그럴 때 주키퍼를 활용할 수 있다. 클러스터에서 기동 중인 서버 목록이 있어. 그 목록들을, 그러니까 이퍼머럴 노드는 주키퍼 클라이언트가 살아있을 경우만 유효하다. 서버가 죽으면 이퍼머럴 노드가 삭제되기 때문에 클러스터 내에 살아있는 노드 리스트만 유지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퍼머럴 노드가 사라지니까 얘가 어느 순간에 해당하는 서버가 죽었다. 이런 것들을 알수 있는 그런 형태. 그래서 그런 아까 그런 그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을 클러스터들끼리에 살아있다, 죽어있다, 서버가 어떤 상태다라는 것을 유지 관리할 때 특히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버 정보라고 하는 것도 클러스터 내각 서버들의 설정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소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watch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설정 정보가 저장 혹은 변경됐을 경우에 이벤트를 통보를 해주니까 콜백으로. 그래서 서로 반영을 각각 그 서버들끼리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글로벌 잠금. 아까 lock in, lock out 할수 있는. 그래서 여러 개의 서버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환경에서 어떤 공유 자원을 접근하려고 했을 때 서로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뭐 그렇게 되면은 안 되니까 그런 공유 자원을 접근했을 때 먼저 들어온 친구가 락을 걸고 그 다음에 뭔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락을 풀고 나가면 다른 후발 주자가 그런 것을 다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형태의 락 서비스도 주키퍼를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키퍼라고 하는 애가 우리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 이런 기능을 어디에 적용하자? 우리 클러스터의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클러스터가 예를 들어서 노드가 죽었을 때 걔가 죽었다라는 상태의 정보를 빨리 알아내서 행위를 조치시키는 그런 형태로 주키퍼를 사용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주키퍼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HA 기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키퍼를 사용하게 됐던 것이고, 그래서 주키퍼의 설정하는 부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